저희 UT플러스는요, 2006년에 설립이 된 게임 개발사이고요. 러스티 블러드라는 모바일 액션 RPG를 서비스했었고요. 현재 섀도우 블러드라는 모바일 액션 RPG를 글로벌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디아블로 같은 그리고 이제 PC 액션 RPG 류가 이제 아무래도 모티브가 됐고요. 저희도 이제 스테이지 방식의 이제 던전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액션감, 그런 데 따른 이제 그런 유저에 대한 타격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구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섀도우 블러드는요, 현재 96개국에 서비스하고 있고요. 11개국 언어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볼 수 없는 좀 호쾌한 액션과 그런 액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액션 RPG고요. 보다 이제 다양한 이제 아이템 파밍 같은 부분이 강조된 그 컨텐츠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섀도우 블러드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스킨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전체 이제 코스튬을 이제 갈아 끼면서 그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제 형태의 그 코스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저들의 호응이 그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그 최적화를 좀 많이 이뤘고요. 저사양에서 고퀄리티 그래픽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UT플러스는요, 지금 현재 그 게임빌과 계약된 그 모바일 MMO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일 게이트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샌드박스 RPG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 저희 UT플러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